김진철 전 사장 어떤 사람입니까? MB 정권의 낙하산으로 MBC에 들어와서 신뢰도 1위의 방송을 3류 방송으로 전락시킨 사람이 바로 김재철 전 사장입니다. 그 사람은 자기 쌈짓돈을 쓰듯이 법인카드를 썼고 통칭 JC라고 알려진 개인적 인맥에게 회사의 행사와 업무를 몰아준 것에 대해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문화방송본부는 2012년 3월 6일과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배임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. MBC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공정성, 공영성 훼손한 인물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문들이 이곳 남부지청 주위를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. 기소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. 혐의 적용이 어렵다. 도대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?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? 이런 김재철 사장 뒤에서 정치적인 뒷배를 누가 대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백한 배임 행위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기소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이것도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. 우리는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수십 년 후퇴시킨 어쩌면 배임보다 횡령보다 더 무거운 그의 죄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것이 한수로울 뿐이다. 공정방송 훼손주범 김재철을 구속하라! 공정방송 훼손주범